니꼬리 엄마표 영화 동화책 맘대로 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Yeah, idioms from head to toe. 저번 시간에 이어 계속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idioms for eyes. 아이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우, 정말 많네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아이에 대해서도 정말 많아서 행복한 건가요? 할게 너무 많은 건가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open your eyes to reality. Reality. 예. Open your eyes to reality. 현실을 똑바로 봐.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보라.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말입니다. Open your eyes to reality. 예. 저번 시간에 배운 My head is in the cloud. 내 머리는 구름에 가 있어요? 몽상에 살고 있으신가요? 때론 그런 때도 필요하지만 Open your eyes to reality.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죠. 아, 그래서 좀 쉬운 표현이기도 해요. 그쵸? Open your eyes to reality. 그러면 되시겠네요. 혹시 남편이 그래서 속 썩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예. 자, next. It was a real eye-opener. Eye-opener? 잉? 술따개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술따개 아닙니다. It was a eye-opener. It was an eye-opener인데요. real이 들어가서. It was a real eye-opener. 뭘까요?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사건이나 경험 일. 이런 일입니다. eye-opener. 사람은 뭔가 머리를 띵 때리게 하는 그 충격적인 일이 있어야 행동에 옮긴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획기적으로 딱 뛰는 그런 거. 저희는 머리를 똥 때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이오프너네요. 눈이 번쩍 뛰어서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드네요. It was a real eye-opener. 알아두시면 유용한 편이죠. Eye-opener. 아, 근데 아이에게 아이오프너가 많으면 사달라고 하고 하자고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정답껏 해야 되겠죠? It was a real eye-opener. 필요한 것 같아요. 자, next. Keep your eyes open. 와,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여서 뭔가요? 예, 주위를 잘 살펴보고 눈여겨 지켜봐라. 근데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I'm keeping my eyes on you. 예, 나 너 주시하고 있거든. 널 눈여겨보고 있거든. 거의 일맥상통하네요. Keep your eyes open. 예, 너 눈 잘 뜨고 자세히 지켜봐. 이런 말이니까요. 아이에 관한 견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이렇게 헷갈릴 것 같은데요. 잘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잘 맞춰 쓰시면 되겠네요. 다 여기 세 가지 표현이 다 open eye에 관계된 거예요. 눈이니까 뜨라는 말이 맞네요. Keep your eyes clos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눈 잘 감고 있어. 이런 말이죠. 생각 좀 할 때. Keep your eyes open. Keep your eyes closed.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아, 정말 재밌는 표현들이에요. 제가 모아봤어요. Brown eye. 우리 뭘까요? 우리 브라운 아이는 검은 눈동자예요. 우리 동양인 한국 사람 다 검은 눈동자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아이라고 안 하고 블랙 아이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는 브라운 아이예요.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색깔이 브라운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브라운 아이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럼 블랙 아이. 블랙 아이는 뭘까요? 바로 멍든 눈. 블랙 앤 블루. 브루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멍이 든 게 브루즈잖아요. 그래서 블랙 앤 블루만 해도 멍든 건데요. 실제로 블랙 아이 하면은요. 멍든 눈이에요. 그래서 you are black eyed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 구별해 두세요. 우리 실제로 검은 눈은 브라운 아이고요. 실제로 블랙 아이. You've got a black eye 하면은요. 너 멍들었어 눈에. 이런 말이니까 조심해서 쓰세요. 구별 가시죠? Black and blue, bruise의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표현도 재밌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Goggle eyed. Goggle eye는 뭘까요? 우리 고글 뭐 스키 탈 때 쓰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서
그래서 보는 고글아이드예요. 눈이 띵 그래서 보는. 예. 그래서 고글아이드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Next, 우리 너무 잘 많이 쓰이는 편이죠. 도대체 쌍꺼풀이 영어로 뭐였을까? Double eyelid. 아일리드가 커플이잖아요, 눈꺼풀. 그래서 크리스트 아일리드 두개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아일리즈 두 쪽이니까요. 크리스트 아일리즈. 크리스트가 이렇게 겹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두개 쓰니까요. 알아두시고요. You've got a double eyelid. 그래서 써주시면 되고요. Next, 우리 이거 아이와 눈싸움도 많이 했어요. Staring eyes 이렇게 말하는데요. Staring eyes. 저는 아이에게 Let's do the staring eyes 했는데요. Stare eyes 했는데요. Staring contest라고 하네요. 눈싸움. 예, 제가 지금 idioms from head to toe 중에 idioms for eyes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는 하다 보니까 부위별로 눈 안에서도 눈썹 눈꺼풀, 속눈썹, 겉눈썹, 안구, 흰자, 노른자가 아니라 검은 부분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름 아시고 계시나요? 아,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아시면 다시 복습, 모르시면 이게 아는 거죠, 뭐. 예, 봐서, 눈꺼풀, 금방 조금 전에 했죠? 뭔가요? 아일리드. 아일리드입니다. 그리고, 그럼 속눈썹, 겉눈썹 나오는데요. 겉눈썹부터. 겉눈썹? 아이브라우 많이 쓰죠? 아이브라우 펜슬 우리 어머니들 뭐, 눈썹 그릴 때 아이브라우 펜슬이잖아요. 그거고 또 아이브라우 하면은 눈상 찌푸리고 눈 찌푸릴 때 쓰는 거죠? 대명사죠? 그 동사도 있어요. frown. He looked at me and frowned.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 보고 찡그렸다 이런 건데요. 아이브라우도 같이 씁니다. 아이브라우 자체에도 눈상을 찌그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속눈썹 드디어 나왔네요. 속눈썹 eyelash입니다. 아이브라우하고 eyelash 같이 알아두셔야겠네요. 안구, 동그란 부분? 예, 동그랗게 우리 아이 책 보면은 설명하면서 항상 눈 속을 보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볼입니다. 아이볼. Next, 동공입니다. 또 검은 부분 뭐라고 해요? Pupil. Pupil. 아, 이것은 검은 부분 동공이란 뜻도 있고요. 학생, 제자 이런 뜻도 있어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아, 저는 좀 헷갈렸었는데 둘다뜻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동공, pupil, pupil. 예, 그리고 학생, 제자란 뜻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럼 흰자는 뭘까요? The white of eyes. White of eyes 다 씁니다. White로 그냥 쓰네요. 예, 알아두시고요. 우리 금방 했는데 복습입니다. 쌍꺼풀, double eyelids, crease eyelids. 알겠죠?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잠에 대고 아이 눈 하면 잠에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짧은 낮잠, 잠시 눈을 붙이는 거 뭐라고 하시는지 아나요? 우리 대부분 take a nap 생각하실 텐데요. nap이 아니고 40 winks입니다. 바로 40번의 윙크를 할 만큼 짧은 동안 잔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40 winks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 붙였다. 어떻게 표현해요? She had 40 winks in the afternoon. 우리 엄마들 40 winks 잠시 잠깐 눈 붙이는 거 정말 개운하게 필요하죠. 너무 피곤할 때. 그럴 때 씁니다. She had 40 winks in the afternoon. 그래서 이40 wings에는 동사가 take 40 wings, grab 40 wings, get 40 wings, have 40 wings 다 동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she had 40 wings, I had 40 wings, I took 40 wings, I got 40 wings, I grabbed 40 wings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의미가 서양에서는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나올 때 40 days, 40일 동안 참고 기다린 거고 40 days 홍수가 나오는 거 나오고요. 모세가 시나이 산 중에 40일 동안 견디는 거 이런 거 의미여서 서양에서는 대명사처럼 쓰인다고 하네요. 재밌죠?
예, 여기까지 아이 표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 표현 정말 많아서요.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